이상진 씨, 이번 라스 섭외를 크게 오해를 했어요? 아니, 저는 섭외가 와서 데프콘 형한테 좀 미안한데 전 제가 스페셜 MC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이제 스페셜도 그쪽이 나아요. 그쪽이 나아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출연 한번 하시고 저처럼 조만간에 또 부르면 그때 많이 오시고 그러셨어요. 네. 뭐 일단 제가 어디 예능에 게스트로 나가면 프로그램에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조심스러워요. 정리라는 거는 뭐 문을 내린다고? 그렇죠. 그렇죠. 배우계 주호민 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제가 한 단계 위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게스트 나갔던 뭐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MBC. 네. 나가자마자 없어졌어요. 아, 거기에 제가, 저도 있었는데. 맞아요. 아, 진짜? 그렇죠. 있었, 기억나죠? 그렇죠. 수요미 식혜도 그랬고. 아, 진짜요? 네, 진짜. 수요미 식혜 얼마 전에 나갔는데. 없었어요? 수요미 식혜 없어졌어요? 어, 몰랐어. 이거 봐. 없어진지도 몰라. 아, 진짜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빠지고 나서 또 잘 됐어요. 어떤 거? 나 혼자 산다. 어? 그러네. 어, 내가 일기. 1회가 되게 대박 터졌잖아요, 저희가. 아, 터졌죠. 맞아요, 기억나요. 저만 빼고 다 그대로 가더라고요. 실제. 그러고 나서 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잖아. 아, 참. 이거 어떡하나. 오늘 섭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뭐. 괜찮고. 괜찮겠죠. 아, 내가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아니, 괜찮고. 내가 괜찮다는데. 아, 뭐, 골목식당에도 한번 좀 나가주시고. 맞다. 한기주쇼도 한번 가주시고. 아, 그러면 되겠네. 네. 아, 제가 원하시면 골목식당이나 한기주쇼 한번 제가. 그래. 접촉 한번 해볼게요. 괜찮다면 제가. 숨어있다가 잠깐 나와도 되니까.